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플래시백 2 엑스포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의 플래그십 딜레이 페달인 플래시백 2 엑스포 딜레이는 플래시백 2의 강력함과 3개의 메쉬 스위치 탭 템포를 지원하며 아티스트 또는 커스텀 톤 프린트를 저장할 수 있는 6개의 슬롯 각각 3개의 프리셋으로 2개의 뱅크에 저장하는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갖춘 가장 강력한 딜레이 머신입니다. 플래시백2 엑스포는 완전히 새롭게 개선된 아날로그 및 테이프 딜레이 알고리즘을 포함한 스튜디오급 딜레이 팔레트를 제공하며 현실감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찬사를 받은 서브앤업 옥타버 폴리포닉 옥타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된 아름다운 크리스탈 알고리즘은 연주자에게 큰 영감을 주는 색다른 쉬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네요. 또한 장엄한 데이빗 길모 스타일의 음색을 위해 두 개의 에코라인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두 개의 개별 엔진을 갖춘 새로운 듀얼 딜레이 알고리즘을 추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백2 엑스포는 이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해서요. 연주자가 좋아하는 기존의 플래시백 플레이셋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노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제라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스테레오 인풋과 스테레오 아웃풋, 한 개의 익스텐션 페달 인풋과 미디 인, 미디 스루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펙터 상단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바이패스와 킬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셀렉트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스탠다드 미니비 USB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네요. 딜레이 타입 셀렉터, 딜레이 효과 또는 톤 프린트 프리셋을 선택을 합니다. 서브 디비전, 딜레이 반복 기준이 되는 음의 간격을 조절을 합니다. 딜레이,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하고요. 피드백,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글 스위치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뱅크 스토어 토글인데요. 스위치를 위로 위치하면 프리셋 1부터 3, 아래로 위치하면 4에서 6으로 전환되며 아래쪽으로 짧게 딸깍 하고 내리면 변경된 프리셋 값을 저장합니다. 메쉬 LED, 메쉬가 제어하는 효과와 강도를 표시를 합니다. 풋 스위치를 세게 밟을수록 더 밝아지고 발을 뗄수록 어두워집니다. 레벨, 반복되는 딜레이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드라이 시그널과 믹스 정도를 조절을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A부터 C까지 LED가 있는데요. 선택된 뱅크에 따라 프리셋 1에서 3 혹은 4에서 6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뱅크 1, 그러니까 프리셋 1에서 3 선택 시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을 했을 때 프리셋 4에서 6, 뱅크 2에는 연두색이 점등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탭 LED가 있고요. LED의 깜빡이는 속도는 현재 설정된 템포를 표시를 합니다. AC, A부터 C까지 풋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각 풋 스위치로 프리셋 1부터 3 혹은 4부터 6을 온오프합니다. 제가 아까 4부터 6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셋이 4에서 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탭 풋 스위치, 풋 스위치를 이용해 탭 템포 설정이 가능을 합니다. 누르고 있으면 프리셋 뱅크 1, 2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프리셋 위주의 리뷰보다는 여기 딜레이 엔진을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루프 기능이라든지 일반 프리셋 기능 같은 경우에 다음에 저희가 또 다룰 수 있을 때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톤프린트 기능까지도 이전 시간에 많이 다뤄봤었기 때문에 따로 톤프린트 기능은 설명드리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이 플래시백2 X4의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날로그 딜레이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닉이 이펙터로서 홈런을 날렸던 게 바로 이 홀 오브 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래시백 딜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명성에 걸맞는 아름다운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2290 모드 모듈레이션이 섞여 있는 딜레이를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탭 한번 밟아주겠어요? 네. 원, 투, 쓰리, 포. 그렇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딜레이. 자, 다음은 테이프 딜레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딜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마이 갓. 리버스 딜레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시 명기야. 네. 어, 탭 좀 네. 빨리 좀 해주시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리셋 부분을 저희가 저장한 거는 아니지만 이 들어있는 프리셋 사운드에다가 메쉬 스위치를 눌러서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한 번으로 까지 하나만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엄청나네요, 진짜. 네. 지금 뱅크 2번에 B 네. 프리셋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를 그냥 쓰실 분들보다는 변경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저장을 해서 불러서 사용을 하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이 프리셋들은 팩토리 프리셋들은 약간 우리 이만큼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느낌의 굉장히 강력한 유니크한 딜레이들의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이 TC는 TC다. 그리고 맞아요. 제가 이제 플래시백 2 X4 딜레이의 가격을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전에 다뤄봤던 저희가 준 60도 그렇고 아니 TC에서 나오는 애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해졌지? 라는 생각이 혹시나 해서 봤더니 제작 라인 자체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 중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사운드가 조금 이제 물론 이게 편견이긴 하지만 대만이 워낙 이 이펙터라든지 악기를 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혹시나 이렇게 퀄리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TC는 TC다. 제조국은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 전작이었던 그냥 플래시백 X4라든지 아니면은 이 플래시백 트리플이라든지 되려 기능이 더 없는 애들이 가격이 훨씬 비쌌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오게 됐으니 많은 연주자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 이게 가격대가 30만 원 초중반 초중반이죠. 네,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플래시백 2 X4 딜레이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동급 최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크기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압도적이죠. 진짜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라 자 이게 보통 요즘 저희가 그쵸? 오늘 리뷰했지만 요 정도인데 네. 지금 얼마나 큰지는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사실 페달보드에서 차지하는 이 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커질 그쵸? 텐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40만 원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기능과 이런 사운드를 차지하는 리펙터들이 좀 그런 지금 오늘 이 기어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요즘 페달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좋은 페달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사운드 안 좋은 걸 찾기가 어렵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근데 이걸 오늘 들어보면서 어찌 보면 이게 거품에 빠진 원래 가격대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고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사실 페달이 너무 비싸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을 찾아봤더니 결국 인건비에서 많이 나왔었고 이제 아니면은 보통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굉장히 네. 많이 비쌌죠. 근데 TC 일렉트로닉은 역시나 명가고 이번에 정말 좋은 체제로 아주 잘 만들어낸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추가되고 가격은 내려가고 여러모로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런 하이엔드 딜레이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뭐 스트라이몬이라든지 뭐 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하이엔드급 딜레이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 선봉장급이었던 TC의 엄청난 귀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갖추면서 이제 다시 왕자를 찾아올 때가 됐다라고 감히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11점 네. 11점 제가 오늘 좀 점수가 약간 후하네요. 근데, 네, 근데 오늘 다루는 애들이 좋습니다. 확실히 네. 좋아요. 확실히 네. 좋고 오늘 확실히 들어보니까 사이키델릭이랑 메스락 같은 데서 이제 쓰는 사운드들이 뭐 일단은 그냥 나와주고 그냥 나오죠. 이게 기본적으로 막 빌드업해서 발전되는 이제 포스트락에서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쵸.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등치가 큰 건 사실 감전 요소인 거 분명하나 저는 솔직히 이거 등치랑 상관없이 그냥 소리와 기능으로 봐서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거 보면서 아 얘를 녹음 세팅 장비에 세팅해 놓으면 굉장히 좀 좋겠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순간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굉장히 환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멋진 페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다 떠나서 이 TC가 주는 신뢰감 뭐 이 견고함도 견고함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고장 안 날 것 같아요. 절대로. 이거 집어 던져도 고장 안 날 것 같아요. 절대 고장 안 나게 생겼고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스펙과 피지컬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네.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홀로페이 2X4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